안녕하세요, 홍마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RP의 데칼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캐릭터의 그림자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가 점프 뛸 때 그림자가 작아지거나 사라지고, 이렇게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림자가 계단에 맞게 붙어 다니는 이런 형태의 그림자, 인공지능 그림자 같죠? 이런 거를 데칼 프로젝트와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스파인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예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인 홈페이지에 가보면 런타임이 있고요, 유니티에 도큐멘테이션이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클릭하면 시험판으로 스파인 런타임을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유니티의 스파인 예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우선 런타임의 유니티의 파일에서 최신 척추 유니티 패키지를 다운로드 하세요 글자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스파인 유니티 getting started 해서 유니티 패키지 스파인 유니티 4.2를 다운로드를 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완료를 하면 스파인 유니티 4.1 2024 0207 유니티 패키지 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import unit package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import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저는 설치가 되어 있던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임포트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포트를 누르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스파인 폴더와 스파인 examples 폴더가 생기는데요, 스파인 examples 폴더 안에 getting started 폴더가 있습니다. getting started 폴더를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5번에 베이지 플랫포머라는 신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베이지 플랫포머 신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지 플랫포머 신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분홍색 색깔과 스파인 파일이 나오는데요, 이 디폴트 디퓨즈가 BRP 상태의 쉐이더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분홍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URP 상태에 리쉐이더를 다시 넣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리쉐이더를 만드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쉐이더 그래프 폴더 안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요, 크리에이트 머터리얼 해준 다음에 이름을 리스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리시라는 머터리얼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리 머터리얼을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들에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네, 이 상태에서 엘레멘트 안에 리시에이더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디렉셔널 라이트에 섀도우 타입이 소프트 섀도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일단은 우리가 그림자를 쉐이더 그래프와 데칼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우 섀도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씬 세팅이 끝난 거예요. 일단은 제가 이 씬에는 이 섀도우라는 데칼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지워주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캐릭터가 WASD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스페이스바로 점프를 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게임을 컨트롤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그림자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캐릭터가 점프를 뛰거나 계단을 오를 때 그림자가 딱 오브젝트에 맞게 표현이 되게끔 쉐이더 그래프와 데칼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팅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세팅을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SRP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만든 이 URP 프로젝트 세팅 폴더 안에 URP High Fidelity Renderer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지금 데칼 프로젝트를 추가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 없을 거예요. 리무브를 해주고요, 여기다 Add Renderer Feature라고 해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 다양한 렌더러 가 나오는데 여기서 데칼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두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URP 세팅도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는 데칼 프로젝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칼 프로젝트를 한번 지워보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Create Empty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Add Component를 하고 일단 URP 데칼 하면은 URP 데칼 프로젝터라는 컴포넌트가 검색이 되고요, 클릭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네, 클릭하면은 경고창이 떠요. 그래서 다시 URP High Fidelity Renderer를 선택을 하고 Add Renderer Feature를 하고 데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URP 데칼 프로젝터를 보면은 데칼 씬 에디팅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에 머터리얼이 데칼 머터리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우리가 쉐이더 그래프로 이 그림자를 만들어서 넣으면 이 데칼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그림자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쉐이더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런 블럽 쉐이더 그래프라는 쉐이더 그래프가 있는데요.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쉐이더 그래프 URP에 데칼 쉐이더 그래프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름은 블럽 쉐이더라고 그냥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쉐이더 그래프를 오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Shift 스페이스로 열어주시고요. 네, 처음에 데칼 쉐이더 그래프를 열면은 그래프 인스펙터에 Effect Normal과 Blend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 해제를 해서 이 상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필요한 게 포지션 노드예요. 포지션을 검색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포지션에는 여러 스페이스가 있는데 오브젝트 스페이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오브젝트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포지션에서 나온 XYZ 공간을 백디스턴스와 연결을 해서 이제 거리에 따른 계산을 해서 그림자를 표현을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포지션 노드에서 빼가지고 스플릿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플릿을 하고 아래 X값을 끌어서 벡터3의 X값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YZ, B에서 쭉 끌어갖고 Z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XY에서 끌어서 이 G에서 쭉 끌어가지고 이번에는 Add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dd A로 연결하고요. 그리고 B값에 X값을 넣어가지고 이동을 한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0.5로 이동을 시켜주면 검정색이 아래로 내려가고 흰색이 이만큼 커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걸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에서 끌어가지고 원 마이너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아웃을 끌어서 Y값으로 연결을 시킨 다음에 이 포지션에서 나온 값을 새로운 벡터3 공간으로 연결을 해준 겁니다. 벡터3 값을 디스턴스로 연결을 해서 그리고 이 디스턴스에 나온 값을 멀티플라이로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라이 A, 기본은 2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아웃에서 끌어가지고 1, 마이너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됐습니다. 요거를 알파에 연결을 하면 커트로 바꿔주시고요. 네,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죠. 요만큼의 그림자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컬러 값과 연결을 하고 다양한 옵션을 넣어서 다양하게 컨트롤 할 수 있게끔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렇게 잡고 컨트롤 G를 누른 다음에 이름을 블록 쉐도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원 마이너스에서 끌어가지고 멀티플라이 A에 연결을 해 주시고요. 네, B에서 쭉 끌어갖고 플롯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X값은 1로 주고요. 이 값을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요.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 Convert to Property 해주시고 이 값의 이름은 Edge Sharpness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서 들어오는 값이 다양하게 값이 들어와서 이제 멀티플라이에 곱해진 다음에 이제 아웃으로 나오는데 이 아웃에서 나오는 값을 0에서 1로 한정 짓고 싶어요. 그럴 때는 Saturate 해주면 됩니다. Saturate in에 연결을 해주시고 그러면 요 나온 값은 0에서 1값까지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컬러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와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컬러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컬러 노드를 스플릿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플릿 된 값에서 이 알파 값과 Saturate 값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Multiply A 그리고 Saturate에서 B에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Multiply Out에서 알파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 값에 Out에서 또 끌어가지고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알파 값이 0이기 때문에 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알파를 255로 옮기고요. 이런 식으로 색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우선 검은색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쉐이더 그래프는 완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Save Asset을 눌러주시고요. Shift 스페이스로 빠져나오고 다시 신 화면으로 들어가서 블럽 쉐도우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Create Material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쉐이더 그래프는 지워주시고요. 이렇게 한 쌍으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아까 플레이어 밑에 게임 오브젝트라는 URP 데칼 프로젝터를 만들었잖아요. 자, 보시죠. 이쪽으로 끌어서 보겠습니다.
자, 데카를 보면은 여기 프로젝션 뎁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프로젝션 뎁스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깊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은 1로 되어 있죠. 자, 근데 이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션 뎁스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어야겠죠. 이 Y, 이 Z 값이 아래를 향하게 하려면 이 트랜스폼에서 90도를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데칼이 시작하는 값에서 이 오브젝트 값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디스턴스로요. 그래서 이 값에 따라 그림자가 표현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원리는. 블록 섀도우 쉐이더 그래프를 이 데칼 프로젝트의 워터 레이어에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깊이를 한번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깊이 변경해서 이 화살표가 오브젝트에 다가갈수록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가갈수록 그림자가 표현이 됩니다. 자,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스와 하이트를 이렇게 키워주면 되고요. 7.5 정도가 되겠네요. 너무 연하기 때문에 블록 섀도우의 쉐이더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 옵션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옵션을 컬러값을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컬러값이 나오지 않았네요. 다시 쉐이더 그래프로 돌아가서 컬러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버트 투 프로퍼티 해주면 되겠습니다. 세이브 SL, 시프트 스페이스, 씬으로 들어가면 다시 엣지 샤프니스와 컬러값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컬러값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엣지 샤프니스를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그 경계선, 그라데이션의 경계 엣지가 변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1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을 섀도우라고 이름을 변경을 하고요. 포지션은 0으로 갖다 놓고, 자, 다 됐습니다. 이제 게임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이렇게 그림자가 동그랗게 블록 섀도우가 들어간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단을 오르면은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계단이 꺾여진 부분에도 그림자가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죠. 데칼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점프를 뛸 때 이 그림자가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캐릭터가 점프를 뛸 때 이 뎁스 프로젝션 뎁스가 이렇게 이 해당 오브젝트와 멀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캐주얼 게임에서 그림자들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데칼 프로젝트와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유니티 URP에서 제공하는 데칼과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난 쉐이더 그래프의 예제들을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